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태미방이고요. 안동창시 1670년경입니다. 원문입니다. 뱀이 한 말을 장만하여서 도난이라 되었고요. 번역문입니다. 뱀이 한 말로 가루를 내어 해서 이렇게 하면 형주 두 동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한 말로 가루를 내어 구멍떡을 만든다. 2. 누룩 한 대와 밀가루 한 옵을 끓인 물 한 말에 섞는다. 3. 먼저 누룩 한 옵만 물에 풀어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넣는다. 덧술 1. 3일 후에 쌀 두 말을 쪄서 밥을 만들고 물 네 말을 넣고 끓인다. 2. 완전히 식으면 밑술을 퍼서 여기에 누룩 두 대와 밀가루 한 옵을 섞어 넣는다. 10일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청주 두 동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에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 1827년, 1887년 되어 있고요. 별춘주 방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백미 한 말을 깨끗이 씻어서 가루를 낸다. 2. 쌀가루를 끓는 물에 한 말에 개여시킨다. 3. 누룩가루 7옵, 밀가루 7옵을 섞는다. 덧술 1. 4일 뒤 백미 두 말을 깨끗이 씻어 익게 찐다. 2. 끓인 물 두 말을 부어 씻거든 밑술을 버무려 넣는다. 3. 익는 대로 내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곤요람 주식방 처자미상 1795년 이후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백미에서 동화식 나는이라 해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두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로 내고 끓인 물 두 동이로 죽을 수어 식힌다. 2. 누룩가루 두 대와 밀가루 한 대를 섞어 상아리에 넣고 익으면 백미 네 말을 물에 담갔다가 하룻밤 지나 익도록 찐다. 3. 끓인 물 네 동이를 섞고 누룩 세 대와 밀가루 한 대를 골고루 섞은 다음 봉에 두었다가 익으면 쓴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동이 정도로 술이 많이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보경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잡방에
기묘 작성하고요. 1500년대 초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해서 7일이 지나면 쓰는데 그 술맛이 매우 좋다. 날 물은 일체 그만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은 후 끓였다가 식어 약간 따뜻한 물 한 덩이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따뜻한 온돌방에 3일간 숙성시킨다. 2. 숙성된 찹쌀을 건져내어 쪄서 익힌다. 3. 달인물을 섞어 죽처럼 풀고 휘저 식힌다. 4. 누룩을 두 대를 넣어 술을 빚는다. 5. 7일이 지나 술 위에 떠오르는 밥알은 건져내고 술은 체에 걸러 찌꺼기는 버린다. 6. 걸러낸 술을 항아리에 붓고 건져낸 밥알을 다시 넣는다. 7일이 지나면 술맛이 매우 좋다. 날 물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체가 필요하겠습니다. 보리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문안에 나와 있고요. 우음 제방에 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자 미상 17세기 말이고요. 보리 소주를 모소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고른 보리쌀 한 마를 물 한 노동이 해에 담아고 이렇게 해서 설명 시작되고요. 번역문은 고른 보리쌀 한 마를 물 한 노동이에 담근다 해서 물은 누룩은 한 대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네 가지, 덧술 두 가지 나와 있고요. 당나무 잎을 단단히 싸서 이런 당나무 잎도 증장하고요. 5일 만에 구우면 네 그릇이 나고 좋다. 누룩이 많아서 맛이 더 좋다. 물을 한 사발이나 더해도 좋다. 묵은 누룩은 한 대로 한다. 어떤 술은 누룩이 적으면 좋다. 여기서는 누룩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절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에 나와있는 보리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 간행되었고요. 고문으로 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소주에서 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덧술은 1번부터 2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일이 지나 소주를 구우면 많이 나고 보리내도 없다. 보리밥을 식혀 버무려야 한다. 이렇게 처문이 들어가 있네요.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보리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여록 천순이 1450년 보리술 맥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미술 1. 백미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내고 푹 찐다. 2. 누룩 다섯 대와 약간의 끓는 물을 이를 술밥과 같이 섞어 잘 비벼서 항아리 삶는다. 3. 곱게 도정한 보리쌀 네 마리를 씻어 물에 담가준다. 덧술 1. 4, 5일이 지나 불린 보리쌀을 다시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씻어 푹 찐다. 2. 김을 빼지 않고 뜨거운 채로 시루를 옮겨 냉수를 붓고 오랫동안 차게 식힌다. 3. 앞서 빚은 미술과 이 차게 식힌 보리밥을 함께 항아리 담는다. 10여일이 지나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시루가 필요합니다. 보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박물 원원에 나와 있고요. 저자는 미상 17세기 말입니다. 보리주, 여기서 또 모주라고도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백미 한 마리를 찌고 누룩 다섯 대의 끓인 물을 넣어 섞은 후 독에 넣는다. 2. 그날 깨끗한 보리쌀 네 마리를 깨끗이 씻어 담근다. 3. 3일이나 4일이 지나면 다시 씻어 보리쌀알이 으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찐다. 4. 시릇째 내어 찬물을 많이 뿌려 식으면 독에 합하여 빚은 후 10일 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과 시루가 필요합니다.